아, 그것까지 말하니까 조금만 더 가져가겠습니다. 아휴, 종대 아저씨 떠날리네 떠날리네. 왜?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까? 너 뭐가? 왜 지금 부대 전 장병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동물 사체를 먹고 있냐 말입니다. 동물 사체? 야, 너 혼자 그냥 채식 식단 하라고. 남자한테 강요하지 말고. 넌 또 막고 있었냐? 제 대장님은 동물권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시지 말입니다. 아니나 다를까 저기서 동물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다 먹은 거다. 대장님 조용히 조용히. 야, 네 채식한다고 다 뭐라고 다 아무도 없어. 어? 근데 너 때문에 전 무대가 채식식단을 바꿔야 돼? 어? 야, 채식단 바꿨다 치자. 작업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할 거야? 네가 책임질 거야? 저 혼자 채식을 하면 세상이 바뀝니까?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채식을 해야 저 밖에 있는 동물들이 잔인하게 죽지 않고 드넓은 대지에서 드넓게 뛰고. 그러니까 그 채식식단 너 혼자 하라고. 너 혼자 막편 같은 거 써짓기지 말고. 그 막편 제도에 대해서 왜 저한테 뭐라 하시는 겁니까? 제가 막편 그거 군인들이 마음껏 쓰라고 만든 제도인데 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 신념대로 쓰는 건데 그걸 뭐라 하시는 거지? 남들한테 피해가니까 그런 거 아니야. 남들한테 그게 피해가 나면 막편 제도를 만든 사람한테 욕을 해야 되는 거지. 왜 그걸 이용하는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채식하십시오. 채식을 하면은 몸에 아주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서 혈관... 그 영병한 채식 너무 혼자 해. 너 혼자 남들한테 강요하지. 야, 송근석. 송근석? 너 어떻게 생각해? 무슨 말씀이십니까? 뭐 들었어? 아, 저... 그게... 야, 편하게 생각해. 그냥 네 의견을 말해봐. 그래, 너도 편하게 네 의견을 말해주면 될 것 같아. 네가 지금까지 잔인하게 씹어먹은 동물 사체들도 저 세상에서 너가 채식을 한다면 분명히 이해해 줄 거야. 편하게 생각하면서 분명히 가면 진짜. 박동훈 선배님이야말로 지금 지위를 이용해서 근석이를 압박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 자신의 신념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아이 씨발, 나 채식을 하라고 말라고 그걸 말하라고. 채식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치? 야! 채식해! 이 채식하라고 해서 뭐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! 어? 근데 지금 너는 계속 남들한테 강요하고 자빠졌잖아 지금! 어? 안 그래도 씨발 니 맨날 마패 써댔겨가지고 중대장님이 너 감시하러 왔는데 얼마나 개쪽같았는지 알아? 어? 이 씨발 부르부르 내는 거 봐라 아주 그냥 겁나게 통쾌하네 진짜. 어? 지금 웃음이 나오십니까? 웃음이 나와? 야, 저 밖에 동물들은 잔인하게 죽고 있는데 지금 박동우 선배님도 그걸 보고도 웃음이 나오시냐 이 말입니다. 야, 네가 좋아주는 그 동물 있지? 그 동물에도 육식동물 있어요. 어? 그리고 네가 이 커먼 이 식물에도 생명이 있다고요. 근데 씨발 동물을 먹으면 안 되고 네가 말하는 이 식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야? 이것도 생각 없는 거야 니? 존나 이중성이네 진짜 씨발. 야, 가자.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. 니 존나 그 이중성이라고, 이 위선자 새끼야. 여기가, 야! 야! 총사! 대장님, 동부인사에 탈락하십니까? 오, 그래, 무슨일까? 대장님, 지금 먹고 계신 그 새우볶음은 음식이 아니고 폭격인 거 알고 계십니까? 음식이 아니고 폭격이면 폭격하고 터집시다! 와, 빨리 와. 와! 놓으십시오! 놓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? 야, 너 진짜 미쳤냐? 뭐가 말씀이십니까? 대대장님 식사하시는데 거기 가서 거지라는 게 맞냐, 씨발 새끼야!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? 저 밖에 동물들은 잔인하게 팔다리가 잘려서 도축당하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? 박동훈 상병님은 기계로 팔다리 자르면 하나도 안 아프십니까? 씨발로 말하는 거 봐라. 그렇게 도축당하는 거 알고도 먹는 새끼들은 내가 폭력으로 찌는 새끼들입니다. 그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? 그건 비정상입니다. 비정상. 비정상? 그렇습니다. 야, 내가 세상의 진리 하나 알려줄까? 뭔데 말입니까?
니 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비정상 같으면 그건 니가 비정상인 거야. 이중성 오지느년아. 어?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. 이중성 오지느년이라고 씨발. 이중성 아니라고 씨발.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사람은 평등하게 안 쓰니까 지금까지 저한테 아무 이유 없이 욕하신 거 똑같이 갚아준 겁니다. 난 상병이고 넌 일병인데? 그 짝대기 개수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. 상병이든 일병이든 모두 똑같은 평등한 사람 아닙니까? 지금까지 저한테 욕하신 거 사과하시면 저도 방금 말한 거 취소하겠습니다. 빨리 사과하십시오. 십시오? 그렇습니다. 어? 십시오? 그렇습니다. 이 씨발 새끼야! 지지라고 씨야! 도와주십시오! 아 씨발! 당직 사관실에서 전파합니다. 막산에 박동훈 상병은 지금 즉시 일중대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. 너 갔다 와서 보자. 갔다 오셔서 저한테 해코지 하시면 바로 대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. 저 고문한 일병님? 왜? 그냥 박동훈 상병님한테 죄송하다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너도 내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야? 아니 그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는 이병 주제에 지금 일병한테 명령하는 거야? 아 아닙니다. 너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. 너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채식할 생각 없는 거 같던데. 아니 그 채식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. 해본 적이 없어도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채식을 해야 되는 거야. 알겠어? 채식할 거야 말 거야? 채식할 거야 말 거야? 충성! 뭐야?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? 고문아 저 새끼가 대대장님한테 채식하라고 해가지고 주차장에서 난동 피우는 바람에 네 말 따라 사람 평등하잖아. 동훈이 말도 들어봤으니까 네 말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. 그치? 상담? 원래 되는데 지금 나 할 게 많아가지고. 정 장관님은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